안녕하세요. 스케일 RC 클럽입니다. 이 후이나 1593 굴삭기가 있는데 이게 왜 가성비가 좋은지 알려드릴 거예요. 저번에 동작 시험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무게가 나가는 공구류를 한번 들어 올려 볼게요. 후이나의 순정으로 들어 있는 거는 리튬이온 1000mm가 들어 있는데 이 잭을 개조하면 중국에서 직구한 리튬 폴리머 1500mm라든가 1800mm 요 사이즈가 딱 여기 들어가요. 그래서 굳이 요 순정 배터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우선 여기 들어있는 요 순정 리튬이온 배터리로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여기 전동 드릴 12V 전동 드릴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는 디월트 12V고 하나는 밀워키 12V예요. 근데 무게는 둘다 묵직한 게 아주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현장에서 공구 조일 때 편안한 그런 무게감이 있는데 과연 이 11만 원짜리 굴삭기가 이 묵직한 전동 드릴을 둘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. 우선 요 디월트 12V를 한번 들어볼게요. 다음은 요 밀워키 12V를 들어볼게요. 아, 힘 좋네. 힘 진짜 좋아요. 이 정도 되면 웬만한 흙을 푸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힘이 좋다 그래서 계속 무리해서 무거운 거를 들면 모터에 무리는 좀갈것 같아요.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. 일단 힘 테스트는 여기까지 할게요. 여기 후이나 1593에 맞는 요 집게가 있더라고요. 요 집게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지금 묵직해요. 여기는 다 메탈이에요, 소재가.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이고 여기 이렇게 꼽는 잭이 있는 걸로 봐서 전동으로 이게 움직일 것 같은데 한번 달아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볼게요. 여기 이렇게 피스를 풀어주면 여기 바켓이 바가지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.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달아주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. 집게 결합을 다 했는데요. 한번 움직여 볼게요. 요 집게는 여기 버튼 두 개가 있는데 벌렸다 오므렸다 요 버튼 두 개로 해요. 대박이죠? 와. 잘 돼요. 일단 뭐 움직이는 건잘 되는데 한번 힘을 한번 아구에 힘을 한번 봐볼게요.
저 메탈 버킷을 한번 집어볼게요. 대박이죠.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